오늘도 하늘이 다소 흐린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전국 곳곳으로 낮은 구름들이 끼어 있는데요. 대관령을 비롯한 일부 강원도 지역에는 소낙성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별 편차가 크겠고요. 천둥과 번개,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농가에서는 정성스레 가꾼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구름이 해를 가려주면서 오늘 많이 덥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 주말과 휴일 동안에도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맑겠고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에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지역별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20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31도, 세종도 31도, 대전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낮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아침에는 20도 안팎을 보이겠고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이 31도, 부산은 27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일요일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